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간지나는 서포터 화이크의 스킨 티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자. 3티어 첫 번째는 모래 유령 화이크입니다. 아무래도 출시된 지 가장 오래됐고 이펙트도 밋밋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굳이 사야 되나 생각이 드는 스킨이죠. 개인적으로 화이크의 스킨 중 가장 빨리 질렸던 스킨입니다. 사막 테마의 서사급 번들 스킨으로 전체적인 효과가 모래가 흩날리는 형태로 바뀌며 잔영을 남기는 안광이 날카로운 느낌이 납니다. W 사용 시 상대에게 모래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리며 Q와 E 효과음이 방울뱀의 방울소리를 연상시키는 위협적인 소리로 바뀌는 게 특징이죠. 또한 바다와 연관되어 있던 몇몇 대사가 사막, 모래 관련된 대사 변경됩니다. 귀환 시에는 모래빛 왕자에 올라가 거만한 자세로 왔는데 이는 챔피언십 제도와 정말 유사하죠. 사망 시에는 땅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대신 무릎 꿇은 자세 그대로 모래가 되어 흩어지며 사라지고 땅에 꽂힌 단것만 남습니다. 괜찮은 퀄리티에 추가 대사도 있고 대머리가 드러나지 않는 스킨이기도 해서 무난하게 선택할 수 있는 스킨이긴 하지만 화이크 스킨 중에서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3티어 두 번째는 소울파이터 파이크입니다. 나름 최신 스킨 중 하나지만 그냥 저냥 서사급 값어치를 해주는 스킨이죠. 여담으로 파이크의 스킨 중 처음으로 머리카락이 묘사되는 스킨이면서 기본 스킨 이후 처음으로 머리를 가리지 않은 스킨입니다. 귀한 모션은 공간을 지퍼로 여는데 조조의 브루노, 부차라티의 스탠드인 스티키 핑거즈의 패러디죠. 이 스킬을 사용할 때도 뒤따라오는 유령의 경로를 보면 지퍼 모양의 균열이 생겨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도발 모션이 소울파이터 시리즈 전용 모션으로 바뀌며 파이크의 경우 가슴팍에서 단검을 꺼내주며 자세를 바로잡는 모션을 취하죠. 도발 시 파이크의 음성도 Q 스킬을 날릴 때 기압 소리로 바뀌는데 소리 재생에 쿨타임이 없어서 도발 연타로 인성질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2티어 첫 번째는 핏빛달 파이크입니다. 이것도 출시된 지 꽤나 오래된 스킨이지만 그럼에도 아직 현약급이라고 생각하는 스킨이죠. 사운드가 부드러워서 연계가 깔끔하고 약간 가볍게 찌르는 맛이 있는 스킨입니다. 외형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일본의 오니를 모티브로 한 핏빛달 스킨으로 번들 스킨을 제외하면 파이크의 첫 스킨이기도 합니다. 스킬의 시각 효과들이 핏빛달 특유의 검붉은 물감색으로 바뀌며 한쪽 눈에서 진홍색 안광을 내뿜고 있죠. 컨트롤 O를 누르면 단검이 붉은빛으로 물들며 피 같은 물감이 뚝뚝 흘러내리는 디테일도 있습니다. Q를 차징할 시에 일본 특유의 샤미센 소리와 함께 북소리가 흘러나오며 유령 잠수 사용 시 물감이 튀기는 효과와 함께 검붉은 색으로 화면이 물들고 먹물이 바닥에 남는 지각 효과가 추가되죠. 이 사용 시 상대방의 발 밑에 나오는 상어 지느러미가 불의 축제 파이크의 가면으로 교체되며 망자의 물살은 전체적으로 탁한 색감으로 바뀝니다. 궁극기는 X자 마크 가운데 불의 축제 특유의 동그란 문양이 생기며 처형 성공 시 일본풍의 효과음이 나오고 처형 성공 후 재사용이 가능할 때에는 파이크의 몸이 붉은빛으로 빛나며 안광의 색이 선명해지는 동시에 가면 주위로 초서가 나왔다가 사라지기 반복하죠. 또한 처형 시에 나오는 효과음도 불의 축제 특유의 음악으로 교체됩니다. 귀환 시에는 파이크가 붉은 영혼 여러 개를 공중에 띄었다가 뛰어올라 영혼들을 모두 베어낸 후에 피를 뿌리는데 그피 속으로 파이크가 빨려 들어가죠. 최초 공개 당시에는 농담 모션 시 파이크의 몸에서 새는 물이 붉은빛으로 바뀌었는데 피가 줄줄 새는 것 같아서 검열이 들어갔고 이 때문에 PB에 처음 공개되었을 때와는 달리 본 서버에는 핏물의 붉은색 연출이 보라색으로 변경되어 출시되었습니다. 2티어 두 번째는 프로젝트 파이크입니다. 파이크의 첫 번째 전설급 스킨이자 출시 1년 2개월 만에 전설 스킨을 받은 챔피언으로 오디세이 케인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후 세나가 출시 7개월 만에 하이눈 스킨을 받아 최단 기록은 빼앗겼죠. 작살이 간지가 나며 체감이 무거워서 찌르는 맛이 묵직한 스킨으로 트레일러에서 홀로그램 뼈 작살로 로봇 한 대를 끌어서 머리를 박살내는 모습으로 간지나게 등장했습니다. 전설 스킨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동작이 많지 않은 스킨이라 호불호가 심하며 이동, 대기, Q, W 사용 시 동작이 일반 파이크와 매우 비슷 하고 민병대 동작은 기본 파이크가 이를 사용했을 때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죠. 평타 애니메이션 역시 기본과 같지만 평타 애니메이션이 끝날 때 칼이 반대손으로 옮겨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애니메이션이 미세하게 바뀌었지만 게임 플레이 중 알아채기는 쉽지 않죠. 라이엇은 이 스킨에 드린 공이 상당한데도 변화점이 크지 않아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었다며 이 스킨 이후로는 눈에 띄는 변경점에 중점을 두는 중이라고 말했을 정도였죠. 그래도 강렬한 이펙트 덕에 스킨 값어치 정도는 될 수 있는 스킨입니다. 이 스킨만의 은근한 장점이 하나 있는데 궁 시전 시 기본 스킨 보다 시전 속도가 빨라 보이는 것이죠. 평타 역시 아주 조금 빨라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W는 음산한 브금과 함께 파이크의 등 쪽에 갈비뼈 모양의 홀로그램이 얼굴 부분에는 뱀의 두개골을 연상시키는 머리가 생성되고 이에 생성되는 분신은 뱀의 뼈 모양 홀로그램으로 변경되며 궁극기는 바닥에 나오는 문양이 더 날카롭게 변하죠. 궁극기의 시전음도 기존의 바다가 연상되는 음성에서 날카롭고 높은 섬뜩한 소리로 변경되었습니다. 귀한 모션은 기계뱀이 바닥에서 튀어나오고 그걸 파이크가 사슬로 제압한 뒤 머리 부분을 열어 들어가 타고 귀환하죠. 농담 모션 에서도 홀로그램 뱀을 뿌리는 것으로 보아 프로젝트 파이크는 뱀의 이미지를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2티어 세 번째는 초능력 특공대 파이크입니다. 크로마도 물론 예쁘지만 스킬 색감이 전체적으로 푸른빛이 돌기 때문에 크로마 없이 순정으로 쓰는 걸 추천하는 스킨입니다. 정 크로마를 쓰고 싶다면 황수정이나 흑유석을 추천하죠. 황수정은 마치 특수부대의 밀리터리 룩을 연상시키는 크로마이며 초능력 특공대라는 컨셉과 잘 어울리는 크로마입니다. 흑유석은 건빨 조합이 주는 세련됨이 돋보이는 크로마죠. 이 스킨 자체가 체감이 가볍기 때문에 가끔 꺼내쓰기 좋은 스킨입니다. 덴마크의 육군 특수부대 예거부대에서 모티브를 따온 듯한 그물 북면에 해골이 그려져 있는 모양 이어서 레인보우 6 시즈의 뇌크, 콜 오브 듀티, 고스트의 주인공 로건 등 밀리터리물에서 닮은 꼴을 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러스트 및 인게임 컬러, 이펙트 등에서 호평받고 있으며 대신 음향에서 평가가 갈리는데 다른 스킨에 비해 살짝 가벼운 Q와 궁극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W의 효과음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괴기한 탓에 호불호가 심하게 갈립니다. 특히 처형선에 해당하는 P일 때 울리는 음성의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죠. 어떻게 보면 과한 사운드 연출로 게임 외적 요소인 유저의 멘탈에 영향을 끼치는 스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티어 네번째 감시자 파이크입니다. 파이크의 스킨 중 가장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스킨이지만 개인적으로 흑백으로 된 색감 자체가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자주 사용하는 스킨입니다. 붕으로 처치시 빛의 감시자 테마를 어레인지한 듯한 음악이 출력되죠. 다만 파이크의 특성상 스킬들의 가시성이 좋을수록 손해를 보기 쉬운데 해당 스킨은 이 스킬과 궁극기의 범위가 스킨들 중에서 독보적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평이 안 좋습니다. 1티어 첫번째 소울파이터 파이크 프레스티지입니다. 화려함 하나는 창공 파이크를 뛰어넘는 스킨으로 라이엇이 파이크의 진심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스킨이죠. 유저들의 평도 세련되고 화려한 색감 덕에 호평이 많습니다. 다만 파이크는 이미 신화급 스킨에 전설급만 2개나 출시되었고 이 외에도 기존 스킨들 또한 모두 퀄리티가 높은지라 프레스티지 특유의 높은 입수 난이도와 가격대에 비해 굳이 구매할 필요를 못 느껴 아쉽다는 평가도 있죠. 귀한 모션도 야무지게 잘 뽑혔고 모든 스킬 이펙트가 소울파이터스럽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고급진 느낌이 듭니다. 1티어 두번째 제기사 파이크입니다. 1티어 스킨 중에 가장 손이 자주 가는 스킨으로 12.6 패치 때 추가된 파이크의 첫 신화급 스킨이기도 하죠. 이건 파이크 스킨에서 뿐만 아니라 롤 전체 스킨을 통틀어서도 상위권에 있다고 생각하는 스킨이며 구매해도 절대 후회 안하는 스킨 중 하나입니다. 1티어 마지막은 창공 파이크입니다. 제2기사 파이크가 신화급 스킨이라 얻기 어려운 반면 이건 전설 스킨이라 언제든 구매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스킨으로 파이크의 두 번째 전설급 스킨이죠. 개인적으로는 웃음이 진짜 제대로 된 빌런 느낌이 나서 마음에 드는 스킨입니다. 기본 공격은 전부 오른손으로 공격하며 칼을 한 바퀴 돌리는 모션이 존재하죠. Q 충전 시 동작이 더욱 역동적으로 변했고 W는 옆으로 돌며 온몸의 빛이 어두워지는데 이때 어깨의 빛이 더욱 강렬해지죠. 이는 차원을 찢는 듯한 효과와 함께 기존 파이크의 분신이 있던 장소에 누군가의 얼굴 보이며 궁극기는 사용시 한 바퀴 돌며 범위 내에 아무런 대상이 없으면 분노하는 듯한 동작을 취합니다. 대상 처형시 처형한 대상을 중심으로 주변 화면이 울렁거리고 처형한 대상 위치에 공간이 찢어지는 효과가 나오죠. 또 대상 처형 성공 이후 궁극기가 한 번 더 충전되었을 땐 평상시 어깨에 푸른 불꽃이 덮고 있었던 상태와 달리 일러스트처럼 붉은 불꽃과 초록색 불꽃이 온몸을 덮고 있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또한 5회 연속 처형에 성공시 파이크가 마지막으로 처형한 위치를 중심으로 파장이 퍼지며 짧은 시간 동안 주변 환경이 우주의 모습으로 변하는데 이게 정말 멋있게 잘 뽑혔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